나머지는 이제 주관식 투표 결과인데, 야,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은 공교육 선생님 아니야? 아니 인강시장 분석인데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 왜 나와 씨? 리민의 오수부장 비문화 이런 거 하지 마라 씨. 아 나 미치겠네 씨. 야 여기도 있지 않았어? 야 이분 국어하고 수학 둘 다 가르쳐? 뭐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야? 아니 교장 선생님이야? 야 이거 영어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아니 그만해라! 아 나 미치겠네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 본인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말이죠 자 3년째인데요 2024 수능 인강 분석입니다 제가 이제 2022 수능 인강 그 다음에 2023 대비 수능 인강까지 야, 원래는 이제 UAE에서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올려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석하는 걸 진행을 했으나 자 올해 UAE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 결과를 뭔가 발표를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미미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글 폼을 올렸고 2024 수능 대비 인강 판도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파악을 해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응답 3,323. 야, 제가 질문 자체도 패스를 여러분들 보통 두 개나 세 개까지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한 명의 인강 커리큘럼만 선택할 수 있다면 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했어요 모든 과목 진짜 제외국 빼고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별로 제일 상단 최상단에 위치한 선생님하고 그 다음 두 명의 선생님을 배치를 했고요 한국사하고 탐구 영역은 한 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2024 수능 대비를 휩쓸고 있는 국어 인강 강사 바로 갱맨철 와! 강민철쌤이 이번에 인강 3년차죠? 작년에도 이제 1등을 차지를 하셨는데 미미는 채널피셜 믿거나 말거나 1위를 또 차지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강민철 선생님이 인강 교재를 갖다가 활용한 N수의 신들이 많았고 이번에 수능 만점자 2명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로 강민철 선생님이 인강을 들었다 그리고 최수혁 우리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강민철 선생님 인강은 한편의 예술 작품만 같았다 이런 미친 소감을 말하면서 우기분 우리들의 기출분석 강민철 선생님 파이널 강좌를 갖다가 교재까지 공부를 한 흔적까지 봤어요 그 기출분석 컨텐츠 자체가 이 사람보다 기출을 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출은 뭡니까 과거죠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수능 국어 한정으로는 강민철 쌤의 비견될 강사는 없었다 이런 것이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등을 차지한 게 아닌가 싶고요 2등은 지금 8표 차이로 유대종 쌤과 김동 쌤이 갈리는데 정말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썸네일하고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내가 대성 이강 체제인가? 요런 썸네일하고 제목을 구축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뭐겠습니까? 대성 마이맥의 1타 선생님이 메가스터 현재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김동 선생님과 비슷한 점유율을 가진다고 지금 보여질 정도라면 제 생각에 이미 패스 구도 자체가 좀 많이 무너져 있다 메가스터 뭔가 1왕 느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김승리 선생님까지 따라붙는 구조가 있고요 이투스의 김민정 선생님이 다섯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데 보기 같은 경우에 두 명씩 이렇게 여섯 명 적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주관식 투표 결과인데 주관식 투표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민 선생님 아 대성마임에게 김상우 선생님 이원유 브레인 크래커 뚝배기를 개 부숴준다는 이원준 선생님까지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원준이 또 많이 듣잖아요 이원준 선생님도 언급이 많이 돼 있고 오르비 심찬우 선생님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맨 아 그리고 EBS 윤혜정 EBS 내 전과목 1타 윤혜정 선생님의 그 나비효과요 굉장히 유명하고 저 때도 유명했는데 계속해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야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은 공교육 선생님 아니야? 아니 인강시장 분석인데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 왜 나와 씨 미민의 오수부장 비문화 이런 거 하지 마라 씨 어찌됐든 미민 채널피셜 수능고 1타 리에오 킹민철, 대민철 축하드리고요. 40%의 점유율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교육은 수학에 미쳤는지 모르겠다. 인정? 공통과목 두 개 다 선택 세 개까지 총 다섯 과목에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뽑아내야 되고 상당히 빡세다. 시장이 제일 크고 돈 제일 잘 벌고 여기서 1타 하면 전국 1타다. 이거 여러분들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능 수학 패치얼 뭐야? 아이씨 야 현실하고 좀 분리해야지 아 번지수 잘못 찾아갖고 수학 미미 채널 피셜 1타는요 현유진스 아 예상했죠 아 요거는 무려 66.4%를 획득합니다 예 국어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 10% 이상씩은 피자를 좀 뜯어가셨는데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와
10% 이상의 비율을 찍은 분이 이투스의 정승재 선임밖에 없습니다. 현우 선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현강을 관뒀고 그때부터 인강을 여러분 올인을 때리고 있는데 거의 여러분 사이버 강사라고 본인을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정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강만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이 너무 빨라요. 진짜 여러분들 인간 치타 학생들 시발점 하고 있을 때 뉴런을 하고요. 학생들 뉴런 하고 있을 때 드릴 하고요. 학생들 드릴 하고 있을 때 킬링 캠프 낸단 마인드 인정? 이 와중에 정승재 선임이 그래도 이투스의 살림꾼 점유율을 좀 지켜주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다른 선생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 선생님 다음에 대성마임에게 배성민 선생님입니다. 실제로는 한석원 선생님이 대성마임의 위치상으로 더 높게 계시지만 투표를 해보니 배성민 선생님이 조금 더 듣는다. 이러면 대성마임의 수학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선생님이 그 다음 또 획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성마임에게 수학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나 미치겠네 씨. 야 여기도 있지 않았어? 야 이분 국어하고 수학 둘 다 가르쳐 뭐. 야 금상고 양주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야? 아니 교장 선생님이야? 야 이거 영어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아니 땅우쌤 온라인 학원이니까 인강 맞는데 아 여기 방구석 현우진 선생님도 좀 있네요. 어쨌든 미미노브 채널 피셜 수학인강 1타 축하드립니다. 현우진! 이 정도면 메가스터디 1왕 체제가 2024 수능 대비로 좀 굳건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영어까지도 이 흐름을 이어갈지. 수능 영어 1타 세임은요? 띵아! 이명학 선생님이 대성마임에게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야우! 일단은 메가스터디 자체가 패스 점유도가 높기 때문에 대성마임에서 1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실제로 이명학 선생님은 대표적인 교재가 거의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어. Syntax, Read and Logic 최상위권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명학 선생님의 어떤 그 상대평가 시절 인기도가 급상승했으나 절대평가에 과연 이명학 선생님이 1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론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뭐겠습니까? 절대평가에서도 굳건히 1타자를 유지하고 있는 이명학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조정식쌤 같은 게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 수능 지문 그거를 유형은 다르지만 그대로 맞춰낸 이거 대단하죠. 이건 언론에도 맞잖아요 여러분들. 특정 강사가 얼마나 수능 입시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수능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보여준 사건이야. 자 그 다음이 사실은 시안티! 이서연 선생님이 야 영어 주간지의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인강 어떤 연차가 많이 되지도 않는데 대단합니다. 6.5% 주혜연 선생님 무시할 수 없죠. 주혜연 선생님은 EBS도 있어. EBS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이투스의 현재 주혜연 선생님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김기훈 선생님 야 거의 뭐 4세대 이상 분은 수능 영어하면 킹 기훈 선생님이죠. 예, 김기훈 선생님 대단했고 그리고 김대순 선생님은 예전에 순대쌤이라고 제가 양재대성에서 이거 영상 한번 보시죠. 대성에서 6개월간 공부하다 미쳐가지고 제가 랩을 했던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거의 그 장면을 만든 사람이다. 예, 그래서 참 재밌게 강의하셨고 제가 대순쌤 수업을 듣고 영어 그때 1등급 맞았죠. 재수 때. 그만해라! 나 미치겠네! 금상고 양주성 선생님! 아니 이건 심지어 본인 아니에요? 영어 인강을 왜 듣냐 단어 너는 문법 인강을 먼저 들어야겠다. 외우고 거의 뭐 외국급이야 외국. 그다음에 예쁜 쌤. 예쁜 쌤. 예쁜 쌤 중요하죠. 예. 용산. 자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알아봤고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그 다음 이제 뭡니까? 바로 한국사죠. 이제 한국사도 절대평가인데 한국사는 솔직히 인강 수강률이 낮긴 해. 예, 그런데도 조사를 좀 했고요. 한국사 1타는요? 이다지도! 야 축하드립니다! 이다지 선생님입니다. 메가스터디네 역시나. 메가스터디가 벌써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점유율이. 61% 실제로 굉장히 스토리텔링 한국사 자체를 갖다가 이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를 통해서 굉장히 흐름을 정리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다지 선생님이고 하지만 대성마임의 권용기 선생님 바로 따라붙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권용기 선생님 같은 경우 조금 더 재미를 가미해서 학생들의 한국사 암기를 조금 더 강조하시는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최태성 선생님 잊으면 안 됩니다. 최태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쪽에서 지금 거의 1타입니다. 예, 1타시고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 좀 더 많이 만나볼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도 볼까요? 빡공시대 이보람. 야 텐션 상당히 높죠? 인강을 안 듣는다가 사실 많죠. 예, 인강을 듣지 않는다. 자 드디어 사회탐구입니다. 사회탐구는 무려 9과목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9과목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탐구의 선택자가 제일 많다는 과연 생활과 윤리 미미 채널 피셜 1타는요? NCT가 누구야? 야 임정환 선생님 야!
야 근데 너무 치열해. 아니 야 3명의 선생님이 파일을 나눠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인강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다. 인정? 임정환 선생님이 꿋꿋하게 40% 이상을 획득합니다. 야 그리고 이지영 선생님이 2등을 자리하고 있고 3등이 이제 김종희 선생님입니다. 선배들의 강의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강의평이 내려와서 임정환 선생님이 수강률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하고요. 나머지 선생님 보겠습니다. 현자의 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임수민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분보다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학자들의 원서를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가 이분 블로그 탐독을 많이 했는데 대단해요. 현자의 돌님 여러분들 진짜 강추합니다. 우리 생활관리 수강생분들. 금상고 없어서 섭섭하면 개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윤리와 상 가겠습니다. 자 윤사는 생활과 윤리보다 선택자가 훨씬 낮고 조금 더 상위권 국수형을 잘하는 선택자가 많은데요. 윤리와 사상 1타는요? 와 초접전! 23표의 초접전으로 NCT가 누구야? 림정환! 역시나 순서가 똑같네요. 보통 쌍윤 같은 경우는 쌤을 나누지 않아. 인정? 생윤사무는 나눌 수 있어. 인정? 근데 쌍윤은 애들이 잘 안 나. 약간 요런 좀 기조가 좀 보이네요. 어찌됐든 윤사 선택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리는 끝났고요. 다음 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리는 문쌤이 아니고 자 결과는요? 이기상! 아 이기상 선생님 야! 480 와 퍼센트로 따지면 역대 1등. 한국지를 집어삼켰다. 아 바로 세계지리 넘어가 볼까요? 또리기상! 와! 85.9%로 경신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기상님 대단합니다. 역시나 전성생 이남생님이 추격을 하고 있으나 이기상생님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부터 가볼게요. 동아시아사의 1타는요? 위나지류! 야! 다시 한번 메가스터디의 저력입니다. 권용기 선생님이 추격을 꽤나 크게 하고 계신 모양이나 이다지 선생님이 수강률 물론 메가스터디 패스의 영향도 있겠으나 선생님 자체의 컨텐츠가 훌륭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죠. 이투스의 박윤석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퍼센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도 바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이다지류! 한국사에 이어서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미미노 채널 피셜 트리플 크라운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권용기 선생님, 박윤석 선생님에 이어서 EBS 류성환 선생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주관식에서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 사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목이 뭐 이렇게 많아? 정치와 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수 내내 함께했던 과목이 바로 이 정치와 법입니다. 저도 이 선생님을 수강해서 3수 때 정치와 법 만점을 맞았었는데요! 최적 시스템 최적! 이번에 이투스에서 메가스터디로 이적을 한 최적 선생님 바로 70%로 정치와 법을 쓸어 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Yeah. 저도 정치화법 최적선생님 듣고 50점 맞았습니다. 미미노 피셜 강추 최적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최여름 선생님, 그 다음에 김용택 선생님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인데요. 경제 같은 경우는 너무 선택자가 적어. 심지어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깔려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가스터디하고 대성마이맹만 조사를 했는데 우영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예요. Yeah. 그런데 말이죠. EBS의 문병일 선생님이 엄청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 외대부고 때 현역된 애들이 경제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경제 경시라든가 이런 거 선택한 친구도 아닌 이상 경제 잘 안 하죠. 이런 인강쌤들이 있어서 우리 경제 선택자들이 좀 힘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회 탐구 마지막 과목이죠. 사회문화입니다. 미미 채널 피셜 사회문화 1타는요? 축하드립니다. 림정아! 와! 대단합니다. 메가스터디가 아니거든요. 트리플 크라운인데 대성마이맥은 최초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윤성훈 선생님이 또 포션을 엄청 크게 차지하고요. 역시나 이지영 선생님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지영 선생님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투스에서 사실상 굉장히 점유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폼도 미쳤습니다. 대단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사회탐구 마무리 짓고 과학탐구는 물리학부터 하겠습니다. 물리학.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Be the first, give up it! 백이범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백이범 선생님도 뭐가 대단하냐면 10수능, 09수능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물리 전문가 1타 물리 그 자체 대성마임의 방인혁 선생님이 추격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형국이고 메가스터디의 입지를 좀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투스 이규철 뭐야? 야 규철이 야 올해 런칭인데 뭐야 얘? 야 이규철이 언젠간 이 자리로 가지 않을까? 아 감히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 케미스트리 화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은요? The Veteran! 고석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여!
그러나 고무적인 건 뭐냐면 김준 선생님이 접전입니다. 접전. 와, 이투스 박상현 선생님보다 메가스터디 정우 선생님의 언급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야, 이건 언급할 거 많죠. 물리학, 화학이 아무리 득세해봤자 선택자 수로 솔직히 게임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작년에 윤도영 선생님이 대성마이맥 은퇴를 선언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해축에는 이런 밈이 있죠. 매업산왕. 메시가 없을 때 산체스가 득세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윤도영 선생님이 없었을 때 과연 지금 왕좌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공개합니다. 더워보왕 백호 선생님입니다. 예. Yeah! 중요한 건 그 다음 퍼센트가 정수민 선생님이 아니라 한종철 선생님이군요. 메가스터디가 과학탐구 왕국을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디어 13번째 탐구 과목입니다. 과학탐구 역대급 선택자, 수능 만점자도 선택한 바로 그 과목, 지구과학 보겠습니다. 오지오세. 야, 응답이 제일 많습니다. 1600개 응답 중에. 와, 지구과학의 어떤 그 정말 세세한 여러 개념들을 갖다가 정말 총망라하는 데 거의 특화됐다. 이 오지교가 생길 만큼 이 오지훈쌤의 이제 강의를 듣는다면 1등급 100점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 뭔가 포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고. 하지만 이윤식 선생님의 추격은 이어지고 있다. 대성마이맥을 살리는 데 있어서 과학탐구 쪽에서는 선택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훈식쌤의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투스 안성진 쌤 무시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뭐냐면 오지훈 쌤이 압도적인 건 당연히 맞으나 다른 선생님의 어떤 득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인강 강사가 영향을 미쳐서 20% 미만이다. 인정? 보조 도구고 여러분들의 공부를 지원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본질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맞는 인강 잘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수능 대박 나시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니까 미미는 채널 피셜이었다는 거 감안하고 결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강 선생님도 파이팅 하시고 수험생 여러분도 힘내세요. 유다.